청각을 이용해서 저희는 영화를 보고 모든 영화를 시각장애가 있어도 청각장애가 있어도 모든 분들이 볼 수 있으면 서행하는 기차의 하단과 철로 사이 등으로 건너편 길에 서 있는 11살 소년 스탯이 보인다.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. 청각을 이용해서 저희는 영화를 보고 또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즐길 줄 아는 일반 영화는 가족들이랑 많이 보러 가기 때문에 영화가 끝난 다음에 그 장면을 기억해뒀다가 이 장면에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설명을 해달라고 하죠. 시작해. 스탯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생님들 앞에 몸을 바로 하고 선다. My eyes. 저는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. 그 배리어프리 정보들을. 이상. 쓸쓸한 표정, 슬픈 표정이라는 단어로 정보를 주다 보니까 그런 표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풍부해져도 되지 않겠나 하는. 정 감독님이 녹음 샘플을. 이렇게 네. 가겠습니다. 창밖을 보던 봉수가 생각난 듯. 도라에몽의 이제 비실이 같은 경우는 연기를 하는 거고 이제 제 마음대로 제 그림에 맞게끔 하는 거고 이 작업은 스케치의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. 소리가 배우의 얼굴과 같은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봉수가 가림막 커튼을 친다. 본 영화의 내용을 절대로 해쳐서는 안 되고요. 바퀴가 걸리자 은주는 해설이 원래 대사보다 살짝 작고 음색은 되도록이면 감정 없이 톤액 소리 크게 변화가 없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게 밸런스를 합니다.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린다. 모든 영화를 시각장애가 있어도 청각장애가 있어도 모든 분들이 볼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.